138,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테마는 전기차 부품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플라스틱 대시 나프타 차량 경량화 무역전쟁 탄소 섬유 석유화학이 다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는 동사는 1996년 3월 15일 설립되었으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 팜, 파, PBT, 펠 등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부터 복합 소재인 컴파지트까지 다양한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기업인 동사는 중국 시장의 컴파운드 사업 강화를 위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일반 플라스틱 대비 내열성과 인장 강도, 굴곡 탄성률 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 파 및 팜, PBT, 페트, PPS 등을 생산함 대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료인 베이스 칩은 국내에서 동사와 캡 두 업체가 생산하고 있으며 두판트, BASF, 셀라니스, 폴리플라스틱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공급 중임 대시 2015년 12월 독일 바스프사와의 팜 합작법인인 코오롱 바스프 이노폼, 주,을 설립. 2018년 10월 경북 김천의 연산 7만 톤의 팜 생산시설을 완공 재무 대시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 관련 고부가 주력 제품인 팜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컴파운드 수요 증가, 주요 제품의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지분법 손실 증가,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전기차 비중 확대에 따른 관련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수소차 관련 수소용 탱크 소재 개발, 식품 및 의료용 친환경 팜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인 바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코오롱 플라스틱의 시가총액은 3,73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72위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상장 주식수는 3,800만 주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퍼은 14.6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1배, 6,0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3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3번지억 원, 39억 원, 27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4번지억 원, 30억 원, 218억 원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35%이고 유보율은 479.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7.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5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0.56이며 전일 대비해서 6.53 마이너스 0.9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8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910원보다 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6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종가는 9,820원이며 주가가 코오롱 플라스틱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종가는 9,820원이며 주가가 코오롱 플라스틱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코오롱 플라스틱은 는 거래량 176,69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6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8,06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311주, 한국증권에서 21,19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138주, 삼성에서 17,39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8,002주, 한국증권에서 26,319주,
키움증권에서 21,31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823주, NH투자증권에서 19,3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1,19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59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코오롱 플라스틱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